안녕하세요. 어메? 어메 왜안 움직이지? 안녕하세요. 해킹 들어. 이제 움직이네. 이 자식들 해킹 들어온다고 말하니까 움직이네. 아까는 막 이거 아예 막안 움직였어. 금방까지 막 이 말하는데 이것도 녹화를 해야 하나? 어떻게 녹화해야지? 근데 움직이는 거를 걔놈 새끼들. 이씨 이게 해킹 들어왔어 이거. 자, 어저께 한번 제가, 어저께나 아니면 저기, 이게 방송을 네번 했었는데, 어저께 제가 어떻게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방송을 할수 없는 상태라가지고, 저기 지금 저기, 진시황 누나 집에 와가지고, 어떡해요? 지금, 저기, 요양하러 왔어요, 여기. 오늘은 좀살것 같아가서, 어떡해요? 지금, 2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 통찰 강의를 해요. 2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 강의를 해요. 2시가 되면. 자, 왜 그러냐? 왜 2시에 강의하냐? 자, 예전에 설명드렸잖아. 강의는 어떻게 해요? 시간대에 어떻게 돼요? 먹이사슬 관계가 다 있다고. 자, 저기 예전에 있죠? 자, 9시 때하고, 9시에서 10시 사이는 누구의 시간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9시에서 10시 사이까지는 누구 시간의 영역대요? 개미들의 시간의 영역대요. 그러면 10시에서 저기 11시 사이에는 누구의 영역대요? 일명 개미학기라고 저기가 개미학기들의 영역대요. 개미들이 개미학기 뭐 이렇게 혓바닥 이러면서 개미들 막 이렇게 핥아먹죠. 핥아먹죠 개미학기. 자, 이제 어떻게 해요? 10시에서 11시가 어떻게 해요? 개미학기 타임이요. 그러면 저기 뭐냐, 그럼 11시에서 12시에는 뭔 시간에, 예전에 큰 손은 뭐예요? 예전에 큰 손은 사자라겠는데, 정확히 따지자면 11시에서 12시에 어떻게 돼요? 그때 움직이는 또 세력이 무리가 있어요. 자, 그게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앞에 먹이사슬이 밑에 있는 개미들과 개미 학기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고 어떻게 돼요? 이때 이제 사냥을 가요. 자, 사냥 시간이 어떻게 해요? 외국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요? 11시에서 12시. 야,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큰 손들의 어떻게 사냥 시간하고 이렇게 겹쳐요. 그러면 저기 똑같은 그럼 상위 저건가요? 자, 비유를 하자면, 자, 비유예요, 그냥. 자, 이게 정글의 법칙에서 이게 잘 성립이 안 돼. 그냥 비유예요. 비유로 그냥 저기 끝내셔야 돼. 자, 개미 핥기 시간이 있고 어떻게 돼요? 개미 핥기를 누가 잡아먹거든요? 늑대들이 잡아먹거든요. 늑대떼들이 어떻게 돼요? 개미 핥기를 갖다 사냥하는 시간이야. 자, 늑대들이 누구예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야. 자, 비유를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자 떼가 있어. 사자 떼는 누구예요? 일명 큰 손들이에요. 에? 사자도 저기 명동 큰 손들인가요? 아니요. 정확히 따지면 명동 큰 손은 수사자. 에? 수사자예요. 내 비유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정글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이 명동 큰 점주라고 하죠. 일단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저기 이런 사자들 이게 저기 그 명동 큰 손들을 어떻게 천문학적인 돈을 굴리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점주라고 해. 이게 명동 큰손들이야. 이 쩐주가들이 일명 쩐주들이 누구예요? 명동 큰손들이야 대부분. 일명 쩐주. 이게 수사자. 예? 그러면 암사자는 뭐예요? 암사자가 다 사냥하면 수사자가 와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암사자들이 다 사냥한 데다가 그냥 젓가락 올리는 게 수사자잖아요. 맨날 빈둥빈둥 놀다가 암사자들하고 재미 보다가 암사자들이 어떻게 사냥하면 거기다 젓가락 올리고 그냥 처먹기만 하는 게 수사자잖아요. 이게 수사자의 생리죠. 그러면 암사자가 대부분 사냥을 해. 그럼 암사자는 뭐 지금은 작은 손인가요? 자, 물어봐. 암사자는 뭐예요? 정확히 따지면 어떻게 해요? 기업 어디 대주주 대주주야. 오너 대주주. 얘네들이 암사자야.
대주주요? 대주주 예를 들면 예전에 했잖아. 그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역사적으로 큰 어떻게 오너들 있잖아. 이 양반들이 암사자들이야.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저기 재벌 어떻게 보면 최고 경영자라는 양반들이 있죠. 오너가 뭐 최고 이게 있죠. 그 최고 경영자나 뭐 최대 주주 뭐 소위 그런 양반들 있지. 요 양반들이 뭐예요? 암사자예요. 예? 걔네들도 같이 사냥해요. 큰손들이 이게 시켜 처음에. 큰손들 뒤에서 다 시켜. 시켜요. 시켜. 우리 외국은 모르겠어. 내가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외국은 그 상황이 다 틀릴 거예요. 각계각색 좀 비슷하게 다 흐르는데 다 비슷비슷해.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에요. 이거부터 이해를 시켜야 돼.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주식시장,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어떻게,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뭐야? 여러분들은 먼저 스스로 어떻게,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이 정글의 이 법칙에서 어디에서, 그러면 장원 씨는 어디에서 그냥, 저도 그 개미에 속해요. 그 개미 중에서 좀 똑똑한 개미뿐이야, 그냥. 자본금도 적지, 뭐 하니까. 그 대신 어떻게, 스마트한 개미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나의 다른 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본능에 충실한 어떻게, 그냥 일반 개미고, 저는 어떻게, 거기서 이제 나와서 깨가지고 이걸 딱 펼쳐서 보는 어떻게 돼요? 스마트한 개미야.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스마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잖아. 잘 들어.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 개미야. 개미는 힘이 없어. 그거부터 이제 저도 힘이 없어요. 내 자본력 있잖아. 지금 어떻게, 뭐, 주식에 지금 들어간 게 1억 원, 몇 천만 원밖에 안 돼. 내거다 계좌 다 공개했죠. 내 자산까지 다 공개했죠. 몇 천만 원밖에 안돼 주식에 들어와 있는 거. 이거로 뭐 어떻게 뭐 종목을 못 움직여. 어떻게 움직여 그 적은 금액으로 못 움직여요. 한 종목을 움직이려면 시총가에 못해도 10% 이상은 금액은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최하 10%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시총가에.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아무리 싸도 천억 원 이하짜리 거의 없어요. 그럼 천억 원짜리 시총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10% 정도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에? 10%요? 10% 있으면 움직여요. 움직일 수 있어요. 10% 정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천억 원짜리 움직일 수 있어요. 종목을 갖다. 내가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능력이 안 되면 이제 그게 잘안 돼. 그럼 어떻게?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을 고용을 하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에? 나 저기 100억 원 있는데 그럼 1000억 원짜리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금융감독원에 걸려 가지고 깜빵살이 해야 각오하셔야 돼. 그거 감안하고 하셔야 돼.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하지 마. 자, 예를 들면 저기 1000억 원짜리가 10%가 100억 원이죠? 100억 원이면 시총가 1000억 원짜리 회사야. 어떻게 주가 움직여요? 돈에 있는 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나 지금 몇 천만 원 가지고 못 움직여.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못 움직여. 몇 천만 원을 어떻게 해요? 최하 시총가의 10%는 어떻게 보유할 수 있는 자본력이 돼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작전에서 기본이 뭐냐? 최하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돈이 어떻게 되냐면 그 시총가의 10%를 삼킬 수 있는 예상 금액이 맞춰져야 돼요. 그게 어떤 금액에서 포지션을 맞추든 어떻게 10%를 갖다가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자본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작전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통제가 안 돼. 10% 미만을 갖다가 자기가 하면 통제가 안 돼. 최하 10%야. 그게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30%야 시총가에. 30% 이상이 나면 어떻게 금융감독한테 걸려. 그리고 나중에 빠져나오기 힘들어. 이게 그게 30%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작전은 어떻게 최하 10%에서 30% 총 발행한 주식에 10%에서 30%그 사이가 딱 적당해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큰 회사 같은 게막 1억 주식 발행을 해요. 이런 큰 회사 같은 1억 주식 발행하죠. 그럼 1억 주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냐? 1억 주에 10%가 얼마예요? 1000만 주예요.
최소한 천만 주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걸 갖다 사들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이게 작전이 통해요. 그게 안 되면 안 돼. 근데 30%면 3천억, 이제 3천억 이상의, 3천억 맞나? 아, 3천만, 3천만, 이게 말이 헛나왔네. 머리가 이상하게 들어와요. 이게 3천만 주를 갖다가 살 수 있는데 거기까지 딱 리미트야. 그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들켜. 덩어리가 크니까 어떻게 들켜. 이게 작전에 이게 저거야. 이게 얘네들, 이게 기본, 걔네들 원칙이에요, 그게. 최하 시총 발행한 주식이 어떻게 최하 10%는 삼킬 능력은 돼야 돼. 어떤 형식이든. 10% 이상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대로 30%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 이상 욕심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일어나, 대부분이. 이쪽 세계가 그래. 이게 오랫동안 데이터 그쪽 애들끼리 있기 때문에 그게 철두철미해.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켜,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그 생리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물량의 움직임을 보면 차트에 다 보여. 에?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보여요. 내가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잖아. 전수를 하려고 하잖아. 근데 이거 일반 분들은 이거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타고나야 돼. 이거 이해하려면, 진짜로. 내가 봐도. 보통 분들 이거 제가 아무리 쉽게 가르쳐도 보통 사람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도 그냥 수박 겉핥기로 살짝 이해를 해. 그런 식으로 잘못 분석했다가 어떻게 해요? 다 날려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어려운 방법이에요, 굉장히. 그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얘네들 세력들 움직임을 하려면 그 시간대의 일일 차트 보면 그 시간대의 분석을 해야 돼. 그럼 시간대의 그 어떻게 포식자들의 그 시간대가 있어요. 정확히 이렇게 나눠져. 예전에 설명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정확히 갈게요. 어떻게? 자, 개미 타임. 9시에서 10시까지는 어떻게 해요?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할 거예요. 요거는 항상 인지를 해야 돼. 9시에서 10시까지는 무슨 타임? 개미 타임. 10시에서 11시까지는 무슨 타임? 개미 하키 타임. 기관 투자자. 11시에서 12시까지는 누구의 시간? 상위 포식자의 시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늑대 때와 사자 때들의 시간이에요, 이게. 11시에서 12시간. 그럼 12시에서 1시가 점심시간이죠? 이때가 누구 타요? 이제 다시 돌아요. 원점으로 돌아서 어떻게 돼요? 개미 타임. 개인 투자자.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1시에서 2시엔 누구 타임이에요? 개미 할퀴 타임. 기관 투자자. 그럼 2시에서 3시까지가 누구 시간이에요? 이때가 늑대 때와 사자 때의 시간이에요. 그 3시에서 3시, 이때는 그냥 하루 장이 끝났다고 하면 돼. 이게 보면, 이게 지금 3시에서 3시 반은 거의 미동 없이 그 시세들을 유지해서 가요. 왜? 거래도 거의 안 일어나고, 장이 다, 그때는 끝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도 안 일어나고, 거의 그 시간에 어떻게, 시마이가 돼요. 시마이, 오늘 어떻게, 시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시마이. 3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시마이 딱 하는 거야, 이게. 아니, 3시에서 3시 반에 막 움직이는 거였는데, 이제 그 특별한 경우는 그 시간대도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시간대, 이게 3시에서 3시 반대에 어떻게 거래를 해. 근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때는 어떻게 스펙타클하게 요동치는 때가 돼요. 보통 주들은 그 시간에 잠잠해. 3시에서 3시 반 사이가. 근데 어떻게 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해요? 30분을 더 늘렸죠. 3시에서 3시가 그 사이에 어떻게 보통 그냥 주식들은 잔잔하게 가요, 그냥.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막 난리 불수를 치는 그 종목들이었어요. 딱 그게 왜 그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종목이에요. 내 진짜 내가 엄청난 거 진짜 가르친다, 이거. 근데 이거 가르쳐줘도 일반 개미들은 몰라. 이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차트 오래 보고,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나 슈퍼 개미급도 차트 잘 보는 양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이해를 하실 거야.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말 해도 이해를 못 해. 그럼 어떻게 차트 볼때 그러면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뭔가 격동의 차트가 일어나죠? 지금 어떻게 전쟁 중인 거야, 지금 차트에. 그게 차트, 그거로 이제, 전쟁 상태구나, 차트.
지금 세력들끼리 지금 차트 가지고 싸우는구나. 그럼 3시에서 3시 반 사이가 어떻게 할까요? 요동이 굉장히 세요.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근데 보통 종목은 3시에 3시 반 사이 조용해. 딱 거기서 3시가 딱 끝나면 그냥 그대로 어떻게 심하이 하고 쫙 3시 반까지 그대로 가, 대부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30분 동안 막 이게 요동을 치는 종목도 있어요. 전쟁 중인 거야. 세력들끼리 어떻게 해요?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게. 지금 엄청난데 사실을 공개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디 가서 이런 거 강의를 이걸 공짜로 어디서 들어? 이거는, 이거 하나만 이 정보를 듣는 것도,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것도 내가 이게 10억 원을 받아야 돼, 진짜로, 이거는. 이거 하나만 가르쳐도 어떡해요? 이거 10억 원짜리야, 이런 거 가르쳐줘도. 이건 10억 원짜리야. 내 이게, 어떻게, 3시에 3시 반에서 유동치는 종목 어떻게, 전쟁 중인 거다. 뭐, 10억 원 드릴게요. 이 정도야. 자, 이거, 진짜, 이거 10억 원 주고 줘야 돼. 이거 하나만 해도 10억 원짜리야. 미화로 보면 얼마야? 100만 달러짜리야. 이거 하나, 이것만 가르쳐줘도 100만 달러짜리야.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돼,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장에서는. 자, 이 엄청난 거를 지금 공짜로 내가 지금 어떻게 개봉 박수를 하잖아.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알았으니까 내가 이거 10억 원에 팔아먹을 수 있겠나요? 자, 이게 대중들한테 알려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10억 원 주고 팔아먹을 수 있는 정보가 어떻게 돼요? 대중들이 개나 거니 알면 어떻게 해요? 빵 원의 가치가 돼요. 가치가 없어져. 헤라가 내또 내 팔에다 또 지나겠어. 지났어. 내 팔에 지났어. 아씨, 헤라가 내 지금, 팔에 지났어. 자, 봐봐. 이 근육 모양을 봐봐. 이게 어떻게, 이게 봐봐. 이게, 지라면 이거 엄지발가락을 딱 당기면 이게 바로 이게 쥐로 안 들어가. 나 지금 가만히 있는데 지금, 헤라 인간이 내 여기 근육을 건드려 지났어. 풀렸다. 헤라 도망갔다. 지 얘기만 하면 도망가. 아유. 또 지났다. 또 왔다. 또 왔다. 역시 카메라만 들어. 역시 카메라를 비춰야 돼. 지금 지났어.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게 추워. 지나면 이제 또내 카메라 돌릴게요. 이게 지나면 장단지에 쥐가 많이 나잖아. 그러면 엄지 발가락 어떻게 딱 당겨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쫙 펴지면서 이게 저기 쥐가 딱 풀려버려, 그냥. 그냥 바로 쥐가 나게 생겼으면 엄지 발가락을 먼저 딱 당기면 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거안 가르쳐 주나? 예전에 그 체육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줬는데. 체육 선생님, 우리 체육, 옛날 체육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줬는데. 체육 선생님이 이렇게 운동을 심하게 안 하다가, 이제, 매일마다 이게 특히 이렇게 도서관이나 학도집 퍼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저기 운동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체육 시간에 이게 좀 빡시게 이게 저기 이렇게 굴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쥐가 많이 나. 안 하다가 갑자기 빡시게 굴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체육 선생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하면서 막 쓰러져서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엄지발톱을, 야, 팔펴 하면서 엄지발톱을 이렇게 땡겨. 이거 안 가르치지나 학교에서? 우리 학교만 가르쳐 줬나? 그러니까 나 중학교 때는 안 가르쳐 줬다.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줘서 알아, 이거. 어떤 선생인데? 아, 맞아. 그 선생님이 저기구나. 약간 그 당시에 중장년층 선생님이었나? 자꾸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하여튼 그 선생님인데. 자, 여기서 한번 끊고 할까요? 잠깐만, 그 선생님이 얘기 좀 해달라고? 뿌리야. 왜 이게 안 나오지?